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텐베거를 응원하는 엑스테입니다. 제가 매월 전체 공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4월의 전체 공개 영상 내용입니다. 제가 2022년 8월 13일 날 올린 글과 영상이 있습니다. 다음 세계 경제 위기는 어떤 사건에서 시작할까? 음모론 내용입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내용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탐 크루즈의 주연 영화인 탑건 매버릭에 나오는 가상 적국이죠. 고산지대에 핵시설이 있고 F-14를 운영하는 국가. 자, 탐 크루즈는 바로 이 국가의 핵시설을 파괴하고 돌아오는 내용이 이 영화에 담겨 있죠. 바로 실제 그런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죠. 사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2008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오바마 정부는 이스라엘의 공습을 반대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대한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군은 2012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워게임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발표합니다. 이건 실제로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스라엘은 직접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이란의 핵 관련된 학자라든지 전문가들을 암살하는 대신 그림자 전쟁을 통해서 시간을 벌어왔었죠. 그러다가 2020년 이후에 이스라엘의 참모총장은 드디어 이란의 핵무기 대응을 위한 군사 옵션을 준비해야 된다고 발표를 합니다. 자, 그리고 2022년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했던 당시에 언론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한테 이란이 핵무기 보유를 저지하기 위해 무력 사용이 가능하냐? 라는 질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최후의 수단으로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란을 공습하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해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최단 경로 공습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사진을 보면은 북쪽 루트, 중앙 루트, 남쪽 루트 중에 중앙 루트가 제일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이란을 공습하는 남쪽 루트가 제일 가깝습니다. 왜? 지구는 동그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공중 구비기를 동원해서 지중해 대규모 훈련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꾸준히. 2022년에만 1월, 5월, 6월 달에도 실시를 했었고요. 이게 제가 2022년 8월 달에 올린 글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만 3번이나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미국의 이제 공중 구비기를 주문을 해뒀는데 이걸 빨리 인도를 해달라. 빨리 공중 구비기를 보내달라. 언제까지? 2024년 이전까지. 2024년 이전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2024년 이후에 전쟁이 나올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영공 개방을 협력을 했죠.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뭐 전투기는 물론이고 여객기조차 사우디아라비아 영공을 넘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2022년 드디어 사우디의 이제 빈 살만 황태자하고 이스라엘이 손을 잡았죠. 그러면서 사우디의 영공을 이스라엘 여객기가 통과하는 것을 허락을 해줬습니다. 보통 전투기가 통과를 하려면 그 전에 여객기부터 허락을 해줘야겠죠. 자, 아무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쭉 얘기를 했었고, 이 내용이 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은 아직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과거 영상이니까 2년 전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작년이었죠. 2023년 10월 9일 날두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은 이스라엘이 이란 천공을 위한 명분이 아닐까라는 음모론 내용입니다. 이때도 이 내용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황태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면 우리 사우디아라비아도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미국 입장에서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게 되면 사우디도 갖겠다고 하고 사우디가 가지면은 주변에 뭐 이라크라든지 뭐 예멘이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시리아, 터키 뭐 줄줄이 다 핵무기를 갖겠다고 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황태자가 전제를 붙였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진다면. 자, 그 말은 무슨 뜻이죠?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황태자는 이란이 핵무기를 매우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하기 위해서 사우디아라비아한테 영공을 열어달라 했을 때는 빈 살만 황태자가 열어둘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을 하고 싶고,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싶어도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없는데 그냥 막 때려 부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건달 세계에도 우리도 있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마스가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습합니다. 자, 그 당시 나왔던 언론 기사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첩보기관인 모사드, 그리고 미국의 첩보기관인 CIA가 모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아니, 3,000발을 쏟아붓는데 그거를 예측을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 심지어는 이스라엘은 총 6대의 정찰 위성을 갖고 있습니다. 6대의 정찰 위성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을 샅샅이 365일 24시간 훑어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세계 최대의 보안 기업을 갖고 있죠. 심지어 얘는 최대의 보안 기업인 만큼 해킹 능력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광범위하게 해킹하고 있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고, 그 중에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스마트폰을 해킹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로 국제적 스캔들이 뜬 적도 있습니다. 이걸 페가수스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 능력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겨우 하마스가 무려 3,000발이나 되는 미사일을 어디서 끌어와갖고 그걸로 이스라엘을 폭격하는데 그걸 모르고 당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냐는 거죠. 심지어 나중에 이야기가 나왔죠. 이집트가 이스라엘한테 미리 알려줬다. 하마스가 니네 쳐들 공격하려고 하니까 조심해라라고 귀띔해졌다는 얘기까지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실입니다. 예, 이집트가 인정해줬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공격을 고스란히 받았습니다. 미사일이 다 떨어지도록 공격할 때다 맞고, 심지어는 애들이 쳐들어오고, 막그 와중에 막 사람들이 죽고, 막 여성들이 끌려가고, 막 강간을 당하고, 막 죽어서 시체로 발견되고, 이런 거를 막전 세계 언론에 막 뿌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피해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은 얘기했습니다. 하마스 배후에는 이란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란이 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제가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란이 배후로 본격적으로 지목되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확전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올릴 수가 있다. 하필 이 타이밍에 JP모건의 회장은 미국의 7%대 금리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라고까지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무시무시한 음모론이다라고 제가 사실 그 당시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영상은 유튜브에서 경고를 붙였습니다. 경고를 붙여갖고 비공개 전환을 한 상태입니다. 제가 올린 수많은 영상 중에서 유튜브가 경고를 붙인 거는 이 영상이 유일합니다. 솔직히 왜 경고를 붙였는지 모릅니다.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유튜브 영상 내용에 뭐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건 사실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아, 내가 천기누설을 했구나. 천기누설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괘씸죄로 경고를 붙인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이건 또 제가 지난 14일 날이죠. 그때 이제 긴급하게 이제 카페에 올린 내용이었죠.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개시 임박이 가능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갑자기 이제 외신에서 이란이 이스라엘 대규모 공격 가능성이 있고, 그거는 이제 토요일 전후로 가능할 것 같다. 금요일 날 올린 내용이니까요. 그 당시에 중국 대사관이 제일 먼저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중국 자국민이 이스라엘 방문 금지, 빅스 급등하기 시작했고, 미국 10년 국채 금리.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다. 금리를 잘 보셔야 된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란과의 전쟁은 물론 명분은 그렇습니다. 좋은 명분이 있죠. 바로 이란의 핵 시설을 공습하기 위한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해도 아, 얘들이 핵 시설을 공격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그걸 드디어 실행에 옮기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진짜는 뒤에 있다. 과거에 십자군 전쟁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십자군 전쟁의 명분은 뭐였죠? 바로 종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전쟁들이 보면 종교라든지 이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이면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모든 전쟁은 돈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이 펼쳐진 이유는 바로 그거죠. 그 당시에 유럽의 향신료는 금보다 가격이 더 비쌌습니다. 그 향신료를 가져오려면 바로 아시아에서 받아와야 되죠.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는 중동이 있죠. 자, 근데 이 중동 이교도들이 그 무역을 방해를 합니다. 왜? 그 돈이 되니까 자기들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챙겨 먹겠다는 거죠. 자, 그 수수료 없이 향신료를 가져와서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중동의 이교도들을 때려잡으면 됩니다. 길만 트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야, 우리 향신료를 갖고 와야 되니까, 향신료 갖고 와서 비싸게 팔아먹어야 되니까, 저희 중동 때려잡으러 가자! 하면은, 사람들이, 야, 내가 니들 향신료 팔아먹으라고 내가 목숨 바쳐 전쟁을 해야 돼? 라고 하겠죠. 하지만, 야, 우리의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성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저 이교도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우리의 성스러운 이 종교를 위해서 싸우자! 하면은, 따라온다는 거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바로 종교, 이념, 막 이런 걸로 밀면 목숨을 바쳐서 따라온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결국은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종교와 이념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는 일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펼쳐져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는 대외적으로는 여러 가지 정치라든지 종교, 이념, 뭐 그리고 핵시설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돈이라는 거죠, 돈. 그럼 결국 이 전쟁을 원하는 세력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무언가 발생하고 그 무언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돈을 버는 것에 이미 베팅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벌인다는 거죠.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유가 올리는 걸 베팅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은 석유 시장은 전 세계 글로벌 금융 투자 시장 중에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이 글로벌 금융 부분에서 가장 압도적으로 큰 시장은 바로 채권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금리와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왜 펼쳐져야만 하는지, 그리고 펼쳐지면 누군가 이익을 어떻게 볼수 있는지를 곰곰이 잘 따져 보셔야지만 미래의 흐름을 볼수 있다. 뭐더 이상 깊게 얘기를 하면 또 경고를 먹고 비공개 처리를 당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